휴가철 맞아 야영장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경기도가 단속해 보니 불법 시설이 꽤 됩니다. 이런 불법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제 경기도에선 강제 철거 방안까지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맘때면 익숙한 뉴스. 내년 경기도에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잔디밭에 숙박형 캠핑카, 카라반이 줄지어 있습니다. 한 대에 4명이 묵을 수 있고 카라반 바로 옆으로는 바비큐장입니다. 혹시 저기 뭐야, 소화기 같은 거는 그런 거 있으세요? 소화기 비치 여부를 묻자 허술한 답이 돌아옵니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그나마 한대 방치돼 있는 소화기는 13년 전 것. 소위 수명을 다해 화재가 나도 아예 무방비 상태인 곳도 있습니다. 제주도 2007년이네요. 10년이 넘었네. 보증기간 이게 날짜가 지났어요. 텐트 등 각종 캠핑 장비와 어린이 놀이 시설까지 비치해놓고 버젓이 영업하는 이곳도 미등록 업소입니다. 시설 배치도라든지 대피로 설치 안 되고 비상용 발전기랑 비상용 호스 안 되고 조명 시설하고 CCTV 안 되고. 대부분 유명 휴양지네. 온라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받아 성업 중인데 무등록 무허가 시설이다 보니 모두 안전은 뒷전입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적발한 불법 야영장과 유원 시설은 67개소. 20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10곳 중 3곳꼴로 불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야영장은 규모에 맞는 소화기와 적법한 시설 등을 갖춰 등록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자진 신고와 철거를 유도하고도 법을 어길 경우엔 강제 철거 방안까지 추진할 방침이어서 불법 뿌리 뽑기에 사실상 최강도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